네, 자, 영화 그리스의 감독 MBC 무비스의 5차 MBC 게임 팀 리그 크리스마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1회차 경기 SK텔레콤 T1과 삼성전자 칸. 야, 이거 서서히 주훈 감독의 머릿속에는 크리스마스 악몽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겠는데요. 예. 그렇죠. 예. 2-1 김근백 선수에게 2승을 내준 이 상황. 그리고 최연성, 임요환 이런 선수들 같은 저그킬러가 엔트리에 지금 구성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 예.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초조하다는 생각도 들 겁니다. 예. 근데 SKT T1이 그 팀리그 전적 1승을 거뒀던 게 선수들에 대한 그 믿음감. 그 믿음감 때문에 이창호 선수가 마지막 그 경기에서 이겨가지고 승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오늘 분명히 그 탑3 안에 드는 선수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그렇죠. 이 선수들만으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깨지고 있는 듯한 그 상황이에요. 예. 금은 네. 좀 갔어요. 네. 확실히 예. 깨질지 안 깨질지는 이번 경기 이후에 뭐 잔여 경기를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예. 조금 불안한 느낌이 들긴 들 겁니다. 어쨌든 간 그 믿음감을 받쳐줄 수 있는 선수의 기용은 단 한 번의 기용만 남아있습니다. 네. 대장 기용이 남아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쯤 됐으면 과연 대장 기용은 어떤 선수를 했는지 주훈 감독 생각을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석승 선수가 대장을 뜬다. 예. 팀리그에서 대저그전 6전 전승 한 번도 안 졌어요. 승률 100%를 기록하고 있는 그 성학승 선수의 팀리그에서의 대저그전 성적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믿고 지금 내보낸 듯한 느낌입니다. MBC 게임 총전적도 22승 9패로 상당히 9승률을 자랑하고 있죠. 그렇죠. 높습니다. 대저그전 22승 9패. 팀리그에서 9승 5패 한 번에 올킬을 기록한 바 있는 역시 대장다운 성학승 선수가 대장 투입됩니다. 대장으로 두 번 투입된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 SK텔레콤 T1에게 크리스마스 악몽을 꾸게 만들어주겠다. 김근백 선수가 지금 반대편에 앉아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전적상으로는 정말 날고 있는 하늘을 지금 유유히 날아다니고 있는 선수들 간의 그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김근백 선수 이번 팀리그에서 한 번도 치지 않았던 것 네, 그게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그 서학승 선수에 비해서 김근백 선수가 저그를 상대할 때 조금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죠. 예, 하지만 그 울킬했던 기억만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울킬을 하면은 또 상금 타겠구나 예,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깊숙이 지금 네. 예, 지금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또 그 울킬에 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명예가 상당하죠. 예, 두 번의 울킬, 5차 팀리그에서 두 번의 울킬을 기록하는 유일한 선수가 되는 것이고 지난 그 팀리그를 다 종합해봐도 두 번의 올킬을 기록한 선수는 서지훈 선수밖에 없었어요. 예. 단 한 명이었는데 예. 김근백 선수가 그 대열에 낄 수 있다는 점. 예. 그리고 또 팀리그 다승 랭킹도 6위까지. 예. 예. 서지훈, 최한성, 변은종, 조용호, 이윤열에 이어 김근백이라는 이름이 써 있을 수 있다는 점. 예. 이런 부분 때문에 김근백 선수는 지금 올킬이라는 두 글자밖에 머릿속에 안 떠오를 것 같아요. 자, 이 4라운드 김근백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 삼성전자 칸에는 상당히 큰 선물이 될 뿐더러 김근백 선수 개인에게도 상당히 커다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본다면 예, 바로 SK텔레콤 T1 반드시 이번 라운드는 승리를 거둬야지만이 5라운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4라운드 시작합니다. 베이스 업 설치에서 저그 대저그 역시나 뮤탈리스크 예, 싸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아, 요새 보면은 그 뮤탈리스크와 스커지의 그 비율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예,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그 생각이 많이 드는데 뮤탈리스크 한 기 더 뽑을 것 가지고 막 스커지를 활용하는 능력을 제대로 보이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또 그게 아닌 선수들도 있는 거거든요. 게스 100이라도 정말 아껴 쓰는 선수만이 예, 저그전에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레이더 서트 서학승 선수 김근백 선수 전자로 선택이 된 마지막 전쟁이 될 수 있는 레이더 서트로 화면 통해서 만나보셨습니다. 네. 자, 이 4라운드의 전장으로 쓰인 레이더 서트를 만나보셨는데, 네. 이 김근백 선수에게 주어진 레이더 서트와 성학승 선수에게 주어진 레이더 서트, 분명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텐데,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이 있죠. 이윤열 선수가 5전 전승을 달리다가 딱 경기를 패배한 맵이 바로 레이더 서트였어요. 예. 그런데, 김근백 선수도 지금 5전 전승, 5연승 달리고 있는데 6연승을 달성하느냐 못하느냐의 그 갈림길에서 레이더 어설트라는 전장이 예, 전장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예. 예. 분명히 그게 이윤열 선수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인지 아니면 나는 이윤열보다 이번 팀리그에서는 더 많이 날아다닐 것이다 라는 걸 마치 얘기라도 하고 싶은 듯 가볍게 승리를 따낼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예. SK텔레콤 T1팀에서는
이 경기가 마지막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은 뭐 예, 의견 교류와 이 저그대 저그 전에서 이 경기 맵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쉬는 시간에 오고 갔을 것이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큰 선물을 얻어가려면 그만큼의 노력이 들어가겠죠. 과연 김근배 선수 선물 얻어갈 수 있을 것인지 이번 라운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라운드 시작합니다. 자, 분명히 많은 전문가들, 물론 그 스타크래프트의 아주 전문가가 아니어도 SK텔레콤 팀은 강력한 우승 후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장 정학승이 나와있고 상대팀 삼성전자 칸은 중견 김근배 선수가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뭘 의미하느냐. 지금 삼성전자 칸이 앞서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정학승과 김근배, 저그대 저그전 진짜 예, 우리나라 전체 베스트5를 꼽으라면 이 두 선수 들어갑니다. 예. 자, 그런 경기가 레이더솔트에서 펼쳐집니다. 4라운드 전적을 함께 하고 쇼! 자, 지금 보시는 이 저그는 바로 김근배 선수입니다. 김근배 선수 6시 쪽에서 연도세월 경기 시작을 했고요. 12시 쪽으로 올라가면은 성학승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갈색입니다. 12시 쪽 성학승 선수, 아래쪽 김근배 선수입니다. 성학승 선수도 오랜만에 더 팀리그에서 날개짓을 해야죠. 예. 아, 그런 기대네요. 무대가 예. 마련이 됐습니다. 최초 올킬이었죠, 성학승 선수. 성학승 선수 하면 아주 예전에 그 저글링 스쿼즈가 딱 나왔을 때 정말 저그전 최강자라고도 불렸었던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때가 한창 정용수 선수가 굳게 쓴 위탈리스크로 막 저그전 달기고 다닐 때 이 성학승 선수에게 매일같이 지는 듯한 모습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그 감각만 되찾는다면 정말 저그전 진리가 없는 선수가 성학승 선수예요. 그렇죠. 예전에 또 MC팀의 위너스 챔피언십에서 홍진호 선수를 맞상대할 때 그 모습이 저도 기억 속에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그런 성학승 선수가 지금은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모든 것을 원점을 돌려놓기 위해서 투입이 됐습니다. 네. 3경기 패배하는 자가 오늘 경기 패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예, 했어요. 그러나 네. 그 높지 않은 가능성마저 자신의 승리로 만들어내면서 대역전극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단 한 명의 사나이가 지금 성학승이거든요. 네. 예. 성학승 선수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대장으로 두 번 나와서 1승 1패를 기록을 했고요. 김근백 선수는 앞마당인가요? 그런데 성학승 선수는 지금 10이 들어온 네. 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고 들어옵니다. 예. 다시 예. 확인한 모양입니다. 오버로드로 스포링풀 확인하고 나갔다 들어오니 다시 들어오면서 본진의 트윈해처를 가져가고 있는 김근백 선수. 아직까지 스포링풀은 없습니다. 김근백 예. 선수 6시입니다. 계산을 정확히 하고 있네요. 김근백 선수가. 그렇네요. 예. 예. 저 들어오는 앞마당을 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나간 건데 오버로드로 혹시 상대방이 해처리가 아닌 스포링풀을 짓고 있다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예, 저 아주 정확했거든요, 그 타이밍 계산이. 그게 예. 말입니다. 오늘 김근백 선수, 예,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앞서 두 경기의 침착함과 경기 운영력이 예. 빛이 났었죠. 자, 그러면서 현재 보이는 상황 똑같습니다. 스포링 풀과 해처리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 똑같습니다. 예, 성학승 선수의 선택도 아주 좋아요, 지금. 레어. 저글링 어설프게 뽑아서 공격 들어가는 그런 플레이보다는. 네. 보이는 예. 선수죠. 보이는 선수입니다. 예, 뭐, 이렇게. 별로 안 좋은 표정을 예, 가지고 있긴 하지만 기회라는 것 예, 나이도 어리지 않습니까? 예. 아직 신인으로서는 기회 많습니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죠, 고인규 선수. 예. 어떤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단단해지는 것이죠. 뭐 김근배 선수나 서학수 선수나 하루아침에 그렇게 단단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승 한번 하면 적어도 1년은 갑니다. 그 영성이. 예. 신인왕 예. 고인규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자, 상황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예. 레어를 가는 건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네. 이렇게 경기가 진행되면 성학승 선수가 스포닝풀이 빨랐다고는 하지만 스포닝풀이 빠른 데서 오는 단점, 가난하다라는 점을 네. 저글링 생산이 아닌 드론 생산으로 추월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스포닝풀이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 오는 장점이 테크트리가 약간 예,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인데 그것도 네. 지금 뭐 전혀 지체 없이 실행하고 있고요. 네. 김경배 선수 또한 드론 꾸준히 생산해내면서 특유의 부자스러운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 네. 이후부터는 스파이어 완성 직후부터 정말 경기는 제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상대방이 스파이어가 빠르기 때문에 김근백 선수는 이제부터는 저글링을 예, 어느 정도 생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글링 뛰기 시작합니다. 네, 공중 간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스파이어 차이가 지금 한 300 정도가 나네요. 자, 지금 예. 보시는 진영은 김근백 선수고요. 스파이어 차이가 납니다. 지금 올리기 시작하는 김근백 선수. 예, 요새 저글링에서 이렇게까지 스파이어의 그 빌드 예, 타이밍 차이가 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챔버를 짓고 스포어로 막는 그런 플레이는 자주 나오지 않았었는데 네. 확실하게 저글링으로 압박을 할 수 없다면 스포어 콜론 지워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버로드로 빌드 타이밍 보고 있죠. 성학승 선수와 김근백 선수의 스파이어 차이가 저 정도 난다고 하더라도 성학승 선수가 스파이어가 내가 빠르니까 빨리 오버로드 뭐 사냥도 하고 드론 사냥도 할 겸 뮤탈리스크 생산할 거야. 예,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그런 플레이를 네. 한다면 그건 좋지 않습니다. 예. 앞마다 가져갑니다. 김근백 선수는. 그리고 본진의 스포링, 성큰 콜론이를 건설하고 있는. 아직까지 큰 콜론인데. 예. 예. 스포가 들어갈 것 같죠. 알겠죠? 저글링에 밀릴까봐 저런 플레이를 네. 선택을 한 거고요. 네, 상황에 맞춰서 네,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다른 그런 플레이를 하겠다는 거죠. 성큰입니다. 네. 계속 두들겨보고 있는 김근백 선수 앞마당 쪽 해처리를 펴고 있는 것은 김근백 선수 없는 것은 서학승 선수 해처리가 빠른 대신 해처리가 두 개다 보니까 저글링의 숫자가 적은 것 예, 그 뮤탈리스크 하나 나왔는데 뭐 아무것도 없나요? 이거 스커지 바로 눌릴 거거든요. 예, 물론 도착해서 드론이 뭐 대단히 많이 잡힌 모르겠지만 드론 좀 잡아낸다고 하더라도 이 뮤탈리스크가 스커지에 다 격추당한다 그러면 예 모릅니다. 자, 앞마다 좀 대피하고 있는 김근백 선수의 드론 다시 또 본진 쪽 돌아오면서 스커지가 오버로드가 스커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후퇴하는 타이밍 기가 막히게 잘 잡았네요. 또 추가 뮤탈이 나오고 합쳐지게 된다면 컨트롤만 잘해준다면 뮤탈리스크 뭐 거의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스커지가 서학성 선수의 뮤탈리스크를 쫓아갑니다. 예. 좀 잡긴 잡았지만 유타 렌났습니다. 드론 피해가 좀 더 컸습니다. 또 예. 유타가 3시간 넷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마당 가져갔습니다. 예. 결국은 여기서 뮤탈리스크 한 7개 정도만 살아남았다면은 정말 더 이상은 이 김근백 선수가 예. 뭐 하지 뭐 결국 아또 못하고 그냥 끝날 수 있었는데 예. 그나마 많이 줄여놓은 거예요. 그나마. 자, 스커지가 나오면서 계속 전제는 뮤탈리스크 또 줄어듭니다. 이거 예 지금 많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요, 김근백 선수. 와, 예 흔들리는 지금 겁니다. 예. 자, 스커지가 오버로드를 때렸고요. 뮤탈이 둘 남았고 드론들은 앞마당 쪽으로 대피. 예, 또 앞마당 쪽에 가스통이 없지 않나요? 예, 완성됐습니다. 예. 미리 지어놓지 않았다면은 가스 채취 전혀 못하는 상황. 자, 여기는 드론들은 뭘로 막습니까? 못 막네요 지금 상황에. 또다시 옮겨갑니다. 예. 또다시 옮겨갑니다. 진지 선수, 김근백 선수. 이거 뜻밖입니다. 김근백 선수. 여기까지 3점까지 잘 왔는데 서학승 선수 대정단의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 서학승 선수 상대로 7분 28초 만에 진지를 선언합니다. 야, 네. 역시 성학승 대저그 전에 정말 예 뛰어나네요. 네, 이로써 팀 리그에서의 저그 전 7전 전승이죠. 야. 예, 한 번도 안 졌습니다. 예, 대단한 기록을 또 갖게 되었고 이번 경기의 포인트 네. 맵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 일반적인 그 스파이어 완성 타이밍에 따른 그 상관관계랄까요? 예. 그런 것은 스파이어 완성 타이밍이
300 정도가 차이가 나면 뮤탈리스크가 와도 스커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뮤탈리스크는 함부로 게릴라 가지 않고 여섯 마리까지 모으거나 이런 플레이도 많이 하는데 네. 레이드 어설트라는 맵이 레이드 어설트라는 맵은 일반적인 다른 맵과 다르게 공중간의 러시거리 좀 가깝다는 가깝죠. 점. 예. 네. 그런 점이 또 예. 서학순 선수에겐 좋게 작용했고 김근배 예. 선수에게 뼈아프게 느껴진 것 같아요. 김근배 선수는 그냥 뭐 에 그래도 공중간 거리 가까워도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도 뭐 바로 앞은 아니니까 예. 오는 동안 스커지 나오겠지 싶었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뮤탈리스크의 공습에 드론 피해를 너무 많이 입었고요. 예. 만약에 5초에서 한 7초 정도만 늦게 왔어도 스쿼지 나오면서 오히려 서학수 선수 막 몇 마리 죽고 이러고 앞마당에 처리 편 김근백 선수가 자원 바탕으로 경기 진짜 예, 힘있게 몰아갈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서학수 선수는 포인트를 알고 있었고 그 포인트를 딱 파고들면서 예, 경기를 따내는 모습이 이 경기에서 보였습니다. 서학수 선수 큰일 한번 했어요, 또. 예. 예. 뭐 저글링이라도 한번 들어가 보면서 뭐 시간을 끌어주는 그런 플레이를 했어야 되는데 예, 뮤탈리스크 뻥이 날아오고 있는 거, 그 오버로드로 봤음에도 이렇게 불구하고, 가만히 그냥 있었던 게, 조금 의아합니다. 예. 뭐, 아무리 자신의 그 예상보다 빨리 왔다고는 하지만요. 네. 2라운드, 3라운드에서 보여줬던 모습과는 좀 사뭇 다른 모습을 4라운드에 지금, 보여주면서, 김근백 선수는 서학승 선수의 승리를 내주고, 자, 모든 것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스코어 2대2입니다. 마지막 이제 5라운드에서 대장 서학승 선수를 누가 상대할 것인지, 최수범이 될 것인지, 박성원 선수가 될 것인지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